네네네. 전당대회 현안 관련해서. 네네네. 네. 지금 김상연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연대. 저는 연대를 안 나왔습니다. 저는 부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대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후보님의 강점은 어떤? 성전부를 미리 위해주십니다. 많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이 남았는데 이 개혁 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박수로. 제가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선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윤석열 총사령관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전략을 수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야전 사령관으로 여러분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? 김기덕! 김기덕! 예. 한 번만 더.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.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.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. 안철수 전 의원님께서 김장연대는 3월 되면 쉰다, 김장은. 예, 3월 되면 김장은 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장은 3월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올 텐데요. 대표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지. 예, 뭐 계속 김치에 집착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. 사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저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. 사실 저 총선에서 치고 뭐 저 그 김치를 드시겠다 뭐 그 말씀 같은데요. 김치 냉장고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총선에 지고 김치 드실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선에 지고 김치를 먹지 그게 무슨 말이지? 총선 지고 김치를 드실 거냐 이렇게. 네.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